Live high, live mighty, mighty, mighty.
Take it easy. 와, 이모 완전 잡은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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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하나, 아치, 아치. 혜나야, 바나나 차차 하지 마니, 바나나 차차. 네, 세워주셔도 돼요. 혜나, 혹시 다리에 걸리니까 좀 빼주세요. 혜나, 바나나 차차 하지 마니,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혜나, 꼬라! 예, 인사드세요. 어머니 한번 인사드세요. 하나,
아버님 여기 콩나물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아빠 빨리 큰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 사진 어머니 아빠 이 말을 왜 이렇게 할 때 애나 여기 온다 여기 Thank you.
우리 샤이게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하도록 부탁드리면 선을 친구 해나네 가죠. 입장하겠습니다. 입장. 자, 우리 해나가 먼저 걸어서 입장을 하려나 봅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해나가 직접 이제 걸어서 우리 아빠와 함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해나 엄청 잘 걸어요. 어이구 잘 걸어요. 자, 네, 지금 멋지게 또 걸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는 끝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생일 케이크와 축하 놀이인데요. 우리 저와 같이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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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첫 번째는 해당 생일 축하 프리를 켰습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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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신나게 우리 모두 축하드려요. 아, 해당이 좀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당처럼 이렇게 박수에 맞춰서 지금부터 이제 해당을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를 겁니다. 생일 축하 노래는 우리 모두가 아시는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 같이 박수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 같이 박수를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 해나 생일 축하 노래 출발! 박수! 박수,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해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더 크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해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자, 우리 해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촛불을 불어볼 차례입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앞에 있는 촛불 불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촛불 불어주실 때 여러분들 박수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불어주세요. 박수 받으세요. 박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해나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봤고요. 또 멋지게 촛불까지도 불어봤습니다. 그래도 아까는 또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의 주인공 해나가 생각보다 그래도 긴장은 좀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주인공이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해요. 좀 더 밝게 웃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나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댄스를 한번 추보여보는데요. 우리 해나 한번 열심히 한번 웃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춤출 거예요. 박수 준비해 주시면서 저희 해나 한번 열심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갑니다. 박수, 박수! 자, 그리고 우리 해나 웃기도 했고 이제 긴장도 풀렸으니까 우리 오늘 돌잔치 아니 돌잔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거 이거 이게 뭐죠? 그렇지, 청진기 다들 가서 의사대에서 돈 많이 많이 벌으라고. 자, 관심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저 첫 번째 청중기부터 좀 어느 정도 관심을 우리 해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요거 마이크 한번 갈게요. 나중에 가서 가수 연예인 범죄 아나운서들 요 마이크 엄청 좋아요. 저 손이 막 따라옵니다. 자 마이크도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 판사봉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대라고 판사봉 반응 조금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어서 이거 연필 한번 갈볼게요. 나중에 가서 공부 잘해서 우리 엄마 아빠 이것도 한번 하라고. 저, 오 연필 좋아합니다. 연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당 컨디션이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심 다 보여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다른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지금 딱 빠졌어요. 중요한 건데 뭐가 빠졌죠? 뭐라고요? 어머 머니 돈이 빠졌어요. 눈치 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아닌가요? 지금부터 노래가 나오면 우리 해나를 위해서 복돈 용돈 챙겨주실 분들만 나오셔서 여기다가 올려주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런데 한 분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죠? 다 같이 용돈 준비되셨으면 우리 해나 용돈 주실 분들만 나와주세요. 쥐어주면 안 돼요. 벌써 잡으면 안 돼. 내려주세요. 자 우리 또 꼬마 친구가 아이고 고마워요. 여기다 올려주세요. 아이고 친구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 해나를 위한 용돈 챙겨주셔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속마음도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듣고 진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이 중에서 우리 해나가 이것만큼은 꼭 잡았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청진기. 우리 아버님은 의사대라고 청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머님께서는 해나 여기서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 그렇죠. 돈이 빠지면 안 돼. 자, 우리 어머님은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자, 위치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대로 가셔도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그대로 들고 계세요. 그렇죠. 제가 출발하면 아버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해나가 돈잡이 빨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해나가 돈잡이 멋지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박수를 준비해 주시면서 우리 해나 돈잡이 출발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과연 해나의 최종 선택. 자 오오 마이크로 가나요? 오오 저 마이크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갔는데. 자 다시 자, 한 3초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저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 이번에는 오, 청진기 저 판사봉 갑니다. 판사봉으로 저 청진기 아빠가 원하는 그 청진기. 자 과연 우리 아버님의 발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내려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면 어머님도 내려주세요. 우리 아빠가 드디어 웃기 시작합니다. 아까 좀 마이크 잡았을 때 표정 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우리 해나가 청진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나가 멋지게 청진기를 잡은 만큼 나중에 가서 훌륭한 의사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해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해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나의 돌잡이까지 진행을 마쳐봤고요. 자 지금 주셨으니까 여기 한 장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번호표 응모하신 거 확인하시고요. 아버님 하나 골라서 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버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이거 번호표 확인하세요. 당첨번호 1등입니다. 당첨번호 2번 손님 계십니까? 번호표 2번. 자 번호표 2번. 그래 맞겠죠. 우리 지금 몇 살이에요? 9살. 여기 누구랑 왔어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자 오늘 주인공 해나야. 그래서 해나한테 생일 축하해. 딱 한 번만 해주는 거 알았지?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지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지금 선물로 이거 큰 거 하나 줄게요. 자 우리 지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우리 축하합니다. 또 추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번호표를 우리 어머님께서 뽑으신 두 번째 당첨번호입니다. 자 번호 확인하시고요. 당첨...
남성 번호 47번 손님이십니까? 저 두 번째 남자 번호 47번 앞으로 세요. 너희 엄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하나 받았잖아. 뭘 또 받아? 다시 뵐게요. 다시 한 가지 하나 정도만 한 번 더 한 번 더. 제가 운도 좋으시네. 그러면 다시 갈게요. 번호 54번 손님 계시니까 단체번호 54번. 자 54번 우리 어떻게 되신 사이예요? 사촌 동생 되시는 분께 자 선물로 요거 하나 챙겨드리고요. 옆에 가서 기념촬영 한번 가지러 갈게요. 올라가세요. 자 가운데로 들어가실게요. 엄마 아빠 양쪽에 서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죠 거 가운데로 가셔서 자 앞에 카메라 있습니다. 보시고 웃으면서 둘셋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오프닝이 예상치 않아요. 자 잠깐 인터뷰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일단 어떻게 되시는 사이죠? 삼촌 되시는 거예요. 길림선에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니 많이 걸렸죠. 많이 걸렸어? 아니 논도 말고 얼마나 걸리셨어 오시는데? 그게 12시간 걸렸어. 12시간이요? 죽음 옆인데 12시간 걸려? 아 뭐 버스 타고 뭐 갈아타고 환승하고 걸어서도 오고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거 하나 받으시고 우리 어르신 올라가서 사진 촬영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세요. 자 아니 어디 가세요 춤이 멈추지 않아요. 자, 사진 찍을 때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 카메라. 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자, 우리 어르신께 박수 한번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또 멀리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어르신 이제 들어가세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거 이 치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손 들고 하시면 됩니다. 이 개수 네? 아 그만하시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 손 들고 이 개수 네? 6개? 6개 맞아요? 정답! 안 끝났어. 그러면 위에 몇 개? 아래 몇 개? 하나 둘 셋! 위에 3개 아래 3개? 맞아요? 땡! 천! 아래 네 개 땡! 자, 아, 받으셨잖아. 얘기하세요. 위에 네 개, 아래 두 개 앞으로 오세요. 축하합니다. 자, 우리 이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는 사이죠? 친구님께서 또 오셨네요. 자, 이거 사진 선물 받으시고 올라가서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축하합니다. 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친구분께도 박수 한번 여러분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이제 선물 한 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자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18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하나, 둘, 셋. 달라 아쉽습니다. 요일 월화수목 금토일 중인데. 얘기하지 마시고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보통 기억 잘 못하시거든요. 말하지 마세요. 아버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야유관이말하 아, 괜찮아 몰라도 돼. 대본 잘 몰라서 넘어갈까요? 오케이 넘어가 이거. 아니, 엄마 아빠 기억 못하시대요. 이거 없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손 오른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우리 아버님이랑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으신 분께 마지막 이거 선물 좋은 건데 하나 드릴게요. 앉아서 하시는 분 손만 들어주세요. 손만 드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 받았던 분들이 드릴 테니까 하세요. 자, 준비하시고. 근데 규칙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님이랑 하셔서 지신 분만 내리시는 거예요. 비기셔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준비. 중간에 드는 거 없어요. 여기 하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재미로. 자, 준비.
자, 가위바위보! 잠깐 가위 내려주세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려주세요. 가위바위보! 주먹 내려주세요. 자, 가, 잠깐만 한번, 아직 많이 있네요. 가위바위보! 다섯 분! 네,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연습이었어요. 아, 연습 잘 하시네. 자, 진짜 뵐게요. 저 웃으세요. 올리세요, 올리세요. 손 올려주세요. 지금이 진짜. 아까 연습이었어요. 올리세요. 자, 이제 좀 빨리 갈 거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준비!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려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내려주시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자, 네 분 남았습니다. 자, 네 분은 가위바위보! 가위 내려주시고 탈락점 없습니다. 가위바위보! 탈락점 없어요. 가위바위보! 왜 이렇게 잘해? 자, 가위바위보! 이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한 분 다가면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자, 세 분 준비. 자,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 함께 오셨는데, 우리 어떻게 되시는 사이일까? 우리 언니 되시는 분, 자, 선물 친구, 이거 하나 받고 같이 올라가서 기념 촬영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살짝 안아주시면서 자, 카메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하나, 둘, 셋! 여러분 마지막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덧 준비한 선물까지 모두 나눠드렸고요. 간단한 감사의 말씀 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 장모하고 장인이 우리 해나 때문에 이번 고생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비롯해서 우리 친척 여러분과 우리 친구하고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별로 갖춘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노시다가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우리 해나 축복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해나네 가족이 멋지게 인사드리면서 우리 해나네 가족이 앞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해나네 가족 여기 오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촬영 여기 오신 분들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 자,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잠시만 일어나시기 전에 안내 말씀만 먼저 하나, 둘, 셋! 이게 됐어요. 둘, 셋! 이게 됐어요. 카메라 볼게요. 예. 하나, 둘, 셋! 됐어요. It's like a dream, my dream, beat up that for you, for you. Oh my,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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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Bright moonlight, only one that I take from starlight. Night singing far into night, and it's gonna be a sleepless night.
Thank you.